여기 지금 고향스쿼시연합회 회장님 맡고 계신 장형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구경 오신 거죠? 예, 잠깐 들렸어요. 고향시 대회가 이제 곧 열릴 건데 언제쯤? 3월 중순경, 4월 첫째면. 아, 고향시 대회도 저희 코리아 스쿼시 TV에서 좀 중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금전적으로도 좀 주셔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고향체육관이 굉장히 시설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호응도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스쿼시를 사랑하시는 고양시 동원이 형도 뭐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뭐 스쿼시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렇죠. 좀 많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좋은 운동이니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장님도 현역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얼마나 하셨어요? 네, 약 한 20년 한 것 같아요. 20년. 저도 네. 20년 했어요. 네. 우리 예전에 호수 스쿼시 있을 때 같이 운동했었던 분이에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20년 동안 하셨는데 몸 관리 진짜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더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획은 84까지 할 계획인데 한 20년 정도 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84까지? 아, 대단하시다. 몸 관리 좀 잘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고양시도 좀 발전되게 해서 지금 저희 고양스쿼시 TV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팀 테크니 파이버 하고 지금 팀 테크니 파이버 팀하고 저쪽이 팀 이름이 뭐죠? 스쿼시 라이프 팀하고 팀 테크니 파이버 하고 게임인데요. 지금 1번 게임은 팀 테크니 파이버는 박문수 선수가 나왔고 스쿼시 라이프 팀은 부산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옥승주 선수가 나왔습니다. 세트 없죠? 세트 없죠? 지금 여기 13회가 있어요. 아, 이 게임부터 지금 단체전이 11점으로 변경돼가지고요. 굉장히 짧게 끝날 거니까 여러분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세요. 11점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너무 선수들로서도 아쉬운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아까 저한테는 옥승주 씨가 1번을 서동삼 씨로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아, 또 변경해가지고 옥승주 씨가 1번이 나왔네요. 아이고, 우리 옥승주 씨 개인전에 이어서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던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단체전 시작됐네요. 네. 게임. 11점 단세트로 하는 건가요? 11점 네, 세트 같습니다. 아, 박문 선수 아까 그 신희로 선수에게 패하고 나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은 것 같은데요. 아주 초반부터 빡세게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마 지면은 3번 선수는 이대형으로 지면 3점 선수는 게임을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단체전 첫 경기인데 저희도 지면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동산 선수가 1번으로 나오고 한 게임 잡고 가기로 아까 저랑 작전을 짰는데 작전을 갑자기 바꿔서 옥승주 선수가 1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3번까지 갈지 의문이네요. 여기도 사실 동삼형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옥승주 선수가 약하니까. 아 근데 서동삼 선수가 지금 개인전도 남아있고 무릎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많은 경기를 못 뛰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주에게 기회를 더 주는 한 팀 뛰어가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스트로크를 줬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와가지고 스트로크죠. 한 세트라도 지금 이겨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선수 혹시 결혼 소식 있지 않나요 올해? 누구? 박문수. 아 박문수 올해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네. 어디서.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날짜는 아직 안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올해는 해야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으신 분이. 근데 문수도 그렇지만 지우도 이렇게 배드민턴 치러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둘 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네, 운동을 좋아해서. 아이고, 아이고. 실수를 하네요. 찬스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대회 규정이 이제 그 상위 복장 색깔을 맞추는 걸로 돼 있는데. 아 팀끼리. 네. 근데 안 맞췄잖아요. 딱 보니까 지금 스코시 라이프 팀은 복장을 안 맞췄네요. 급조대 팀이라는 걸. 네, 급조대 팀인 티가 나는. 여실히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연맹 대회는 앞으로. 그런 게 좀 네, 엄격하게 그런 거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네. 연맹 대회는. 네, 엄격하게 그리고 적용되니까. 지금 이제 동호인 대회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는 동호인 대회도 선수들 대회들처럼 네. 그 뒤에 이름 마킹하는 것도 네, 플레임으로. 그, 네, 네, 플레임으로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을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니까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복장 신경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여자 두 번째 경기는 여자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 뭐 박송희 선수와 그다음에 김미라 선수인데 네, 김미라 선수가 아까 그 개인전에서 약간 부상을 입었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챌린저 선수인가요? 아 저 예 네, 저분이 지금 챌린 저분 지금 마스터로 하면 챌린저로 하나? 네 챌린저. 챌린저로 나왔죠. 네 챌린저로 나왔는데 아까 그... 게임을 하다가 상대편 라켓에 오른팔을 맞아가지고. 네. 안 맞았어도 급이 다른 게임인데 네. 이제 아 왼팔을 맞았네 왼팔. 왼팔을 네. 다행히 굉장히 아팠나 보더라고요. 게임을 치고 나서 약간 고통스러워서 아... 우시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아팠어요. 예전에 그 학생들 대회 가면 치고 나온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근데 우리 동호인들은 대회 때 이렇게 맞아도 아파도 참고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맞으면 막 정말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막 코트 안에서 엉엉 울어.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리긴 어리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지금 저기 여자분은 어디서 운동하고 계시죠? 저기 박송희 선수는 서울에서 지금 힐스포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김미라 선수는 이문 체육관. 이문 아 서울에요? 네 이문동 이문 체육관이요. 서울에서. 네 뭐 박송희 선수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실력이 있는 여자 마스터입니다. 김미라. 아 김미라 선수는 지금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네. 저거 용인시 대회 때 네, 맞습니다. 참가 때 했었나봐요. 네, 기념티. 기념티인데. 용인시 참가 기념티 색깔이 이뻐요. 네네네 네. 괜찮아요. 특히 노란색이 가장 그 형광 노란색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지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운동할 때는 좀 밝은 색을 입어주는 게 보기도 좋고 화면빨도 좋고 괜찮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박성희 선수 발리 좋습니다. 아, 뭐 여유롭게 뭐. 은조 누나는 지금 현재 1년 거의 넘게 재활에 지금 힘쓰고 있어서. 네. 어제도 가가지고 주사 5방 맞았습니다. 주사 5방 맞았답니다. 은진 누나가 물어보네요. 은진 안녕. 열심히 주말마다 가서 주사 연락 받고 있어요. 근데 안 나. 너무 안 나. 누나 나 갔다. 제 다음 경기다. 잘하고 와. 네. 너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처음에 다쳤을 때는 한 6개월이면 낫겠지 했는데 6개월 돼도 안 낫고, 그래서 한 1년이면 낫겠지 했는데 또 1년 돼도 안 낫고, 지금 이제 1년 6개월 보고 있습니다. 게임은 너무 기량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3번 게임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3번 게임 하네요. 3번 게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형 3번 게임 하네. 양쪽 중에 한 팀이 첫 번째 게임이라 3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가비를 냈는데 한 게임도 안 하고 떨어지면 그렇죠. 좀 너무 아쉽니까. 그러니까 대회 공식 룰에 네. 첫 번째 게임은 3세트까지 2대0으로 끝나고 3세트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참가비도 네, 네. 지금 너무 센데. 그럼요. 참가비 7만 원인데 멀리까지 또 멀리서 오신 그러니까, 분들도 많잖아요. 네. 멀리서 오고 한 게임도 안 하고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한 게임을 하는데 안타깝게 또 한 게임, 그 한 게임이 11점 한 세트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좀 조절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대회를 좀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가 사실 처음에 공지 나갔을 때는 그 16강까지 15점 한 세트. 그렇죠. 16강부터 3세트의 경기였는데 대회 조직의 측에서 어떻게든 동호인들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바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거는 되게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인원이 왔으면 그 인원에 맞게 처음부터 룰을 바꿔서 하는 게 공평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번째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되게 공고 나왔을 때랑 마지막 참가 인원 다 확정된 후에 조직의 측에서는 동호인들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늘렸는데 아니요 그렇게 네. 바꾸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네, 네, 네. 그렇죠. 대회 전에 룰을 바꾸는 네, 거는 네, 괜찮은데 네. 중간에 뭐 일라운드 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아까 약 1시간 30분 정도 딜레이 되고 네. 있었는데 그것만 조금 유지만 돼도 그렇지 아침, 네. 아침부터 조금 워밍업 줄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렇죠. 운영이 가능한데 아침에 워밍업 시간이 좀 너무 길었고 조직의 측에서는 1시간 반 딜레이가 2시간, 3시간이 될까봐 우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대회를 몇 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워밍업 시간만 조금 줄여주더라도 맞습니다. 대회를 하기 굉장히 편한데 또 게임하는 입장에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워밍업 없이 게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추기가 어려워요. 선수들이 한 게임에 10분씩 이렇게 그렇죠. 배정이 되어 있는데 2, 3분 워밍업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게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게임은 이상민 선수하고 서동산 선수가 하고 있는데 승패 뭐 관련이 없다 보니까 서로 큰 손 게임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힘을 쓰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선수 다 개인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을 서로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서동산 선수 눈에 보이는 일부러 네. 쳐대는 거 아닌가요 저거? 네, 눈에 보이는 아웃을 쳤어요.
아, 이상민 선수. 한 번이라도 더 뛰게 만들려는. 이상민 선수하고 서성선 선수 다 지금 남자 마스터부에 네네, 올라가 있죠 지금. 16강 네. 이제 하나요? 네, 16강 남았어요. 거기서 진검승부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죠. 오, 역시 센스 있는 서동삼 회장님입니다. 어, 여기 운조 형님 몸 상태를 물어보는 거 아까 대답해 줬어요. 네. 두 분 같이 전라도 놀러 한번 오세요. 누구 두 분이 누구죠? 아, 아까 허섭이 갔을 때 허섭이. 네. 지금은 저기 정호섭 선수가 게임하러 가서 강영구 부모인이 홍섭이 단체전 게임하러 네. 지금 내려가 얼굴 보이고 있죠 지금? 저도 32강 챌린저 한 게임 치고 왔는데 지금 땀이 아 챌린저? 비오듯 쏟아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